울어 울어? 안 울어요. 울 것 같아요. 어떡해요. 아 가사가 너무 슬퍼요. 그냥 6분짜리 영화 본 느낌이에요. 사람들이 많이 위안을 얻을 것 같아요. 충분히 진짜 가사도 너무 예뻤고 약간 그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그 멤버들이 직접 편지 써서 그 편지 읽어주는 느낌? 안녕하세요, 한결입니다. 안녕하세요, 서연입니다. 안녕하세요, 저는 새로운 막내로 들어오게 된 서연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보실 거는 그 한결님 아시는데 SB19의 네. 네베라는 노래가 나왔거든요. 네베가 스노우, 그 눈이라고 그분들의 영상을 볼 거거든요. 뭐지? 되게 영화 보는 느낌인데? 역시 노래를 잘하네요. 그러니까 저번에 청량한 그 분위기와는 진짜 다르게 발라드도 잘하네요. 그러니까 지금 뮤비가 흑백인 게 한 몫을 하는 것 같아요. 노래 듣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몰입도가 높아진다. 가사가 너무 예쁘다. 울어 울어 안 울어요. 이 헤어진 연인한테 쓰는 울 것 같아요. 어떡해요. 아 가사가 너무 슬퍼요. 새로운 단어를 알았어. 예배. 우리 이제 어디 가서 아는 척 할 수 있어요. 눈 온다면 예배 온다. 와 진짜 흑백 감성 진짜 쩐다. 그러니까 진짜
이거 있다. 몸 모양 목걸이야. 여기도 이런 게 있네요. 이제 어디 가든 유행은 같은 걸로. 6분짜리 영화 본 느낌이에요. 단편 뭐지? 아니 끝이에요? 뒤에는 약간 아 근데 6분이 생각보다 되게 왜 짧지? 왜 짧지? 어 그니까 어 그만큼 몰입해서 봤다. 랜디 약간 울컥하시는 아니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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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대요. 아닙니다. 집중했을 뿐 괜찮습니다. 몰입해서 그래서 아주 네 진짜 완전 몰입했어요. 진짜 6분이 이렇게 빨랐나? 그니까 막 3분짜리 노래도 막 저희 막 건너뛰기에서 들을 때 맞아, 있잖아요. 맞아. 그런데 얘는 6분을 그냥 완전 딱 몰입. 진짜 그냥 아 집중했다 진짜. 원래는 약간 힘든 시기인 사람들을 위로하는 느낌이더라고요. 아무래도 저희도 또 최근에 눈이 또 크게 왔었잖아요. 그쵸 완전 많이 왔죠. 아 그리고 정말 이 노래에 그러니까 저는 뮤비가 너무 좋았던 게 흑백 이었잖아요. 계속 맞아. 흘러가는 영상들이. 근데 그 흑백에 가사가 계속 나오는데 손글씨 같았거든요. 그러니까 그게 뭔가 좀 더 한몫을 해준 느낌? 가사와 그런 흑백의 배경들이 지나가는 게 사람들이 많이 위안을 얻을 것 같아요. 충분히 진짜 가사도 너무 예뻤고 약간 그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그 멤버들이 직접 편지 써서 그 편지 읽어주는 느낌? 맨 마지막 가사에 결국에 눈이 다 녹을 거라고 하는데 그 눈이 약간 사람들의 근심 걱정을 말해주는 게 아닌가. 마음이 얼어있는 사람들? 그런 사람들이 다 이제 다 괜찮아질 거라고 말을 해주는 것 같았어요. 마음이 녹는다. 이제 다 괜찮아질 거다. 이렇게 희망을 주는 것 같아요. 그 눈으로. 구독! 좋아요! 댓글! 알림 설정까지! 안녕!